이게 뭐죠? 차가 뭘 들이받은 거예요? 차가. 아, 버스를 들이받았군요. 8월 23일, 이틀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손님을 내려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내리막길입니다. 앞에 버스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먹는 거예요. 브레이크 딱딱해서 마치 벽돌 밟는 것처럼, 벽돌처럼 딱딱해져서 눌러지지 않는 거예요. 기아 변속도 해보고 사이드까지 당겨보고 차를 세우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써봤지만 차는 서지 않았고 앞에 버스가 가고 있는데 그냥 1km 정도 가다가 버스가 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들이받는 거죠. 엑셀을 한 번도 밟은 적이 없고요. 내리막길이라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1km 정도 가다가 결국 버스를 들이받고서 멈췄습니다. 급발진은 아니었고요. 마치 시동이 꺼진 차가 내리막에 저절로 굴러가는 것처럼, 네, 그랬습니다. 브레이크가 먹칠하니 그 당시,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는 공포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안 겪어본 사람, 그때 상황을 짐작도 못할 겁니다. 제조사 측에서 말하는 빗길에 단순한 미끄럼 사고일까요? 제조사에서는 단순 미끄럼 사고, 빗길의 미끄럼 사고다? 한번 보겠습니다. 들이받기 전에. 비가 오고 있고요. 속도는 56, 50, 59, 오, 아이쿠. 야, 맞은편에서 오는 차. 아이쿠,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야, 아이쿠. 법인 택시고요.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600만 원이나 나오는 택시 수리비 진짜 난감합니다. 택시가 자차 보험 없으면은 이거 회사에서 고칠까요? 택시나 버스들은요, 자체 정비소가 있죠. 자기네 회사에. 그래서 자차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자차 보험도 가입하시는 것 같은데, 법인 택시는 자차 보험 없으면 어떡할까요? 회사에서, 아이고, 일하다 그랬으니까 알아서 회사에서 고쳐줄게. 그럴 수도 있지만, 아이고, 어쩌다 그랬어? 당신 다 부르네. 이럴 수도 있겠죠? 저는 자가용품에 33년 정도 운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됐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만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면 사고가 안날 거였는데. 아유. 근데 이거 브레이크의 이상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을까요? 자동차 회사에서는 빗길에 단순한 미끄럼 사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 브레이크 잡았는데 미끄러졌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브레이크가 딱딱해졌다? 그냥 쑥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것은 이제, 이 브레이크 관련돼서 평소에 정비를 못해서 그랬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딱딱해졌다는 것은, 이거는 자동차의 문제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계속 브레이크 밟았다. 아까부터 한 1km 정도를 계속 브레이크 밟았다는 걸 보여줘야 될 텐데.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브레이크 안 밟고다 마지막에 브레이크 밟았는데 빗길이라서 쭉 미끄러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답답함을 풀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죠. 이게 급발진이나 다를 바 없어요. 급발진도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데 차가 그냥 나가는 거죠. 또, 역시, 지금처럼 브레이크가 딱딱해져서 브레이크 말을 안 들었다는 거. 이것도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급발진은 속도가 빨리 좀 나가서 그럴 때 급발진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속도는 그냥 50에서 58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브레이크를 내가 분명히 브레이크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예, 말을 안 들었다는 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현재로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내 발이 어디가 있는지, 내 발이 가속 페달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을 갖다 꽉 밟았는데도 이게 밟았는데도 예 살짝 발을 그냥 꽉 밟았는데도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금으로서는 이 브레이크 관련돼서 급발진이든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든 방법은 페달 블랙박스 이외에는 내가 증명을 못 해요. 내가 판사한테 보여줘야 그래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례는 여러 건 있었는데. 페달이 딱딱해져서 말을 안 들어서 그냥 버스를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례는 아마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네요. 그나저나 그차 고치더라도 또 불안해서 이 법인 택시 하나를 그 기사분이 두 분이서 교대로 타잖아요. 그러면 나 저거 안 탈래 그러실 것 같은데요.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다.